Yep. 숙제들 주시고요, 숙제들. 헐. 계속해서 숙제를 안 해오는 사람들 있네. 2의 지호는 2의 3호네요. 네, 좀 길었죠? 오늘. 네. 네. 전체적으로 가장 2레벨에서 3호.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몇 호가 기냐 하면 미리 얘기해주면 3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7호. 이런 것들. 9호. 이런 것들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단어, 주요 표현, 진짜, 본문, 그 다음에 마무리. 단어, 주요 표현, 진짜, 본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길어요. 자, 그래서 가족을 소개하는 표현들 쭉 배웠어요. 쭉 가볼까요? 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멍멍.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개 짖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고 멍멍이라고 들리고. 그다음 미국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린 것 같아요? 바우와우. 그렇죠. 바우와우라든지. 뭐 바우와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외에도 우프 이런 것도 멍멍이라는 소리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우와우. 오케이. 그래서 개 짖는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그렇죠. This is lucky. 자, 여기에서 이 문장에 중요한 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처음에 남잔지 여잔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처음 소개할 때는 반드시 뭘 쓴다? This is를 씁니다. 얘는 누구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lucky라는 이름인 거 보니까 수컷인 것 같아,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소개할 때는 이걸로 꼭 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면 이걸로 계속 얘기하고요. 여자면 뭐겠어요? 시. 그렇죠. 이런 걸로 사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돼요. This is lucky. 오케이. 그래서 이제 He is my dog. He is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구다 한 다음에 이제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럭키의 특징. He's very big. 그렇죠. He is very big.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문장이 몇 개 나왔는데 세 개 나왔는데 세 문장이 다 똑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세 문장은 전부 다 뭐? Is.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y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는 나의 개예요. 이런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Mm-hmm.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 어떤 질문? 나의 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묻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Who is h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걔 누구야? He is my dog. 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lucky. 그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lucky. 오케이. 그는 누구야? 라는 질문이 뭐다? He is my dog. 그는 누구야? 라는 질문이 뭐다? Who is he? Who is he? 했더니? He's my dog. He's my dog. 그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우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very big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매우 큰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Mm-hmm. 매우 큰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o is he very big? Who is he very big? 이렇게 물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뜻이 뭐라고 배웠죠? 어떤 일. 어떤. 그랬더니 매우 크대죠. 어떤 매우 큰. 어떤 매우 큰. 그래서 그 사람 걔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어떤냐고 묻고 싶으면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매우 크다.
He is very big. He's very big.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니? 내게요. He is my dog. 누구니? Who is he? 내게요. He is my dog. 걔, 걔 어떤니? How is he? 매우 커. He is very big. 됐습니까?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아, 그러죠. 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소개합니다. This is Tanya. 또 누군가 소개하니까 또 this is죠. This is Tanya. 그러면 Tanya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She is my sister. 스펠링은 잘, 그동안 시험에 잘 쳤기 때문에 따로 확인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자신과의 관계. 아까 전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그렇죠? 로빈과의 관계. 그렇죠? 럭키와 럭키와 이 글을 쓴 사람, 이 말을 하는 애가 로빈인데, 럭키와 로빈의 관계는 마이 독 관계죠. 그렇죠? 이번에는 누구를 소개했고, 시스터 타냐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이건 타냐와 로빈과의 관계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타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She is noisy. Is noisy. 그러면 noisy의 뜻은 뭐예요? 시끄러운. 시끄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 문장이 계속 똑같죠. 어떻다 또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my sist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o is she? 그렇죠, 이것도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 바꾸면 Who is she? 그래서 걔 누구니? 걔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했더니 She is my sister.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죠? 뭔가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nois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How 그렇죠. is she noisy? 네?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얘가 또 나오나요? How is she? How is she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떠니? 그녀가 어떠니? 그랬더니 어떻다? She is noisy. 시끄럽다. 어떤 시죠, 둘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소개해야 되겠죠? 오케이,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Be good. Be good. 잘 지내거라, 착하게 싸우지 말고 지내거라 이런 뜻이 있죠. Be good. 오케이, be good.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Be 동사? 그렇죠, 하다 시로 시작하고 있죠. 이게 합쳐서 하다 시죠.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탁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오케이, 누가 하는 말이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또 소개했죠? 그렇죠? Yes.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father.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is tall. He is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My fath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is he? 오케이. 얘는 who에 대한 대답이죠? Yeah. 그리고 얘는 뭐로 바꾸면 돼요? Who is this?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니? Who is this?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야. This is my father. 그 다음에 톨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죠 또? 톨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e is tall. 톨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is he? How is he? How is he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어떤니? 그렇죠, 어떻냐 그랬더니 어떤 시죠. 계속해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계속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부터 쭉 가겠습니다. 이부터 했고요. 그 다음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오케이, 소개할 때 this is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여자니까 She is chubby. 그럼 chubb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is she? Who is she입니까? How is she입니까?
How is she? How is she는 무슨 뜻이고 who is she는 무슨 뜻이에요? Who is she는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고요? How is she는? 그녀는 어떠니? 그렇죠. 어떠니 했으니까 she is 어떤 chubby 뭐 대답할 수 있죠.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he? Who is this? 그렇죠. 이분 누구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야. This is my grandfath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은 뭐죠?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죠? 뭐뭐에. 그렇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 소속을 나타내는 뭐뭐의란 뜻이라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할 때. 그 다음에 He is my mother's father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Okay, 그 다음에 She is my mother's mother. 그렇죠, 여기에 she로 바뀌죠? She is my mother's. 그 다음에 she는 여자니까 father일 수가 없죠. She is my mother's mother. 엄마의 엄마. She is my mother's mother. Okay, 계속해서 They are kind. They are kind. 하면 되겠죠. 그러면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How are they?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떠니? How are they? 친절해. They are kind. Kind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친절한.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 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자, I'm home이 왜 집에 왔다는 뜻이 되는지 볼까요? 오케이. 자, 얘는 뭐의 줄임말이고? I am.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죠. 비동사 뜻 두 가지 뭐가 있는데? Is. 아, 종류 말고. 뜻. 비동사의 뜻 두 가지. 뭐뭐 하다. 아, 비동사가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이다. 뭐뭐 있다.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죠.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다. 그 다음에 home이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에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집에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re am I? 상대방한테 물어야죠.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Where are you? 그렇죠. 너 어딨니? I am home. 오케이. 영어로 해보라고요. 너 어딨니? Where are you? I am home.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집이 아니고 집에 라는 뜻이니까 어디라는 질문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그 다음 할 말은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할 차례죠. Brian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this 안 쓰고 he를 쓰고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He is my brother. Okay, my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is he? 그렇죠. 누구냐? My brother야. 우리 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strong. Stro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어떤니? How is he? 힘세. He's strong.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고양이 소리가 들리죠? 미야우.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처음 소개하니까 This is Molly. This is Molly. 오케이. 몰리한테 대답 듣고 싶어. Who
is it? Who is who this? Is, who is this? 그렇죠. 얘 누구야? 얘 누구야? Who is this? 얘는 몰리야. This is a Molly. Molly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요. 여자 이름 같은데요? She is Brian's cat. 그렇죠. 또 소속을 얘기하는 거.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Brian이 아니고 Brian's 해야 되죠.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향이다. She is Brian's cat 이러는데요. 여기에 Bria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라고 했느냐 기억납니까? She is는 묻는 말이니까 is she로 바뀔 거고요. 오케이. 누구의가 뭔지 지난 시간에 해줬는데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의 고향이니? Whose cat is she? 그랬더니 whose에 대한 대답 She is Brian's cat.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구의가 뭐다? 누구의? Whose cat is she? 오케이. 누구의가 뭐다? Whose. 그래서 누구의 고양이? Whose cat? 오케이. 누구의 책? Whose cat? Whose book? 누구의 자동차? Whose car?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누구의 것인지 물어볼 때 whose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특징?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오케이. 그 small and cut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데요? How is she? 그렇죠. small 무슨 뜻이고? 작은. 작은. cute 무슨 뜻이고? 귀여운. 둘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she? She is small and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Who am I? Who am I? 하고 물음표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묻는 말 물음표 써야죠. Who am I? Who am I? 했더니 자기 소개합니다. I am Robin. I am Robin.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I'm Robin 해도 되고 My name is Robin 해도 됩니다. I am Robin.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handsome. I am handsome. I am handsome. handso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너 어떠니? 근데 how are you는 원래는 안부 묻는 표현이긴 해.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자, 지금까지 계속 비동사였어. 근데 이 문장만 달라. 그래서 이 문장은 뭐다? My family. 그렇죠. 그래서 I love my family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나지. 그렇죠. 오케이. 뭐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나는 나의 가족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I don't love my famil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오늘은 지호가 몰랐던 것 중에 누구의라는 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오케이.